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가장 단풍이 아름답다는 궁궐의 단풍을 작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녀왔던 곳은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창경궁, 창덕궁입니다. 2021년 11월 7일 촬영한 영상이니 올해도 11월 5일 전후로 가시면 궁궐의 가을 단풍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경복궁 단풍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대중교통, 그 중에서도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동했기에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 내리시면 경복궁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경복궁에 들어가시면 좌측에 경회로 단풍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회로 단풍을 바라보면서 계속 걷다 보면 향원정이 나오는데 이곳이 단풍과 정자의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은행나무의 단풍잎과 기념 촬영을 하시면 오래도록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음 장소는 경복궁 옆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단풍입니다. 이곳에서 옛날의 상점거리, 민속 자료와 함께 아름다운 단풍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경궁 단풍입니다. 창경궁은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지하철 4호선 회화역, 지하철 1호선과 5호선 종로 3가역 또는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내리셔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창경궁은 궁궐 내부가 아름다운 단풍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산책하면서 기념 촬영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특히 창경궁 춘당지 주변의 단풍은 색이 곱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창덕궁 단풍입니다. 창덕궁 단풍을 보려면 후원을 입장해야 하는데 단풍 시즌에는 예약을 하고 입장해야 하기에 오늘은 아름다운 후원은 촬영을 못했고 창덕궁 주변의 단풍만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창경궁과 창덕궁은 서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별도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가장 단풍이 아름다운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국립민속박물관 단풍 영상을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단풍을 즐기고 싶으시면 11월 5일 전후로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아름다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